찢어서 카드 만들기 해봅시다. 자, 숨길, 목기. 그 다음에 여기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목기 당기지 말고 쭉 펴주세요. 쭉 펴면은 여기 쇄골이 걸려서 아프기 때문에 이대로 쭉 밀리고요. 그 상태로 히비스킥. 그 다음에 여기서 내 무릎을 상대에 대각선으로 받아주세요. 무릎에 미치면 여기서 대각선으로 받아도 되고 밑으로 받아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가장 안전한 거는 대각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 시저 스윕이라는 걸 많이 하죠. 근데 시저 스윕을 그냥 시저 스윕의 시저 스윕 그립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시저 스윕 가드를 만드세요. 그게 아주 맨 처음으로 해야 되는 우리 목기 손기 가드의 기본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골반의 발바닥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탄탄한 자세예요. 그리고 탄탄한 자세뿐만 아니라 그립의 역할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보세요. 목빗은 당기고 있죠. 근데 내 무릎은 여기 무릎 끝부분이 상대를 밀고 있어요. 그래서 목빗은 당기고 무릎은 밀어서 상대가 껴요. 이렇게 텐션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립 가드, 되게 중요한 컨트롤이고 텐션 방법.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상대가 못 움직여서 패스에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여기서 손깃, 목깃, 팔쭉 펴고 히비스케잇, 공간 만들고 발바닥 대고 텐션 유지 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준비됐으면 스윕을 할 건데 첫 번째 텐션 컨트롤의 방법은 보세요. 지금 처음에는 상대 내 무릎을 밀고 있죠. 근데 이거를 당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 모든 몸의 구조가 당기게 돼요. 근데 그냥 당기는 힘으로만 당기지 않을 거고요. 처음에 이렇게 팔꿈치 베이스 이용해서 내 상체를 띄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뒤로 떨어지는 중력으로 상대를 당길 건데 당기는 순간에 내 이 발바닥이 여전히 여기 있으면은 상대 당기는 걸 내 발바닥으로 막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올라왔으면은 내려오면서 발바닥 빼주세요. 이렇게. 자, 처음에는 무릎을 미는 포지션을 분명히 하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떨어질 때는 다시 당기는 포지션을 해줘야 돼요. 밀고 당기고 밀고 이것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올렸다가 내려주고 상대 지금 힙이 떴죠? 다리가 되게 가벼워졌어요. 그럼 지금 이제 왼다리로 상대 차주고 오른다리도 차주고 여기서 가위차기 해가지고 이대로 넘어뜨려주시면 돼요. 쭉. 이게 다리 역할이고요. 그리고 목 상체랑 목기사 역할을 가능하면 여기서 손깃 잡아당기고 그리고 내 상체를 최대한 뒤로 빼주면서 이렇게 당겨주면 더 많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자, 여기서 목깃, 손깃, 히비스킷, 팔쭉 무릎 밀고 목깃 당기고 텐션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아웃, 해치. 이게 1번. 자, 이제 2번 포지션은 상대 무릎 슬라이딩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런 포지션이에요. 이런 포지션.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똑같은 니슬라이드 자세. 아니, 무릎으로 막고 있고, 목기, 손기 잡고 있는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됐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무릎은 밀고, 목기는 당기는 걸 해줄 건데, 중요한 거는 내 무릎이 가능하면은 상대, 여기 중앙 말고 살짝 옆에 부분을 찔러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누르고 목핏을 당기게 되는데 자 무릎 슬라이딩 자체의 상대 구조 보세요. 상대는 이쪽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 자세가 편해요. 다리 자세, 몸 구조 자체가 그쵸? 근데 제가 그 반대를 향해서 무릎으로 밀고 목핏을 당기면은 하나, 둘, 됐죠? 자 이제 목핏 당기고 무릎으로 밀어볼게요. 그러면 상대가 이렇게 돌아가요. 불편해서 무릎을 끊게 되죠. 이렇게. 됐죠? 자 이거를 제가 하나, 둘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 동작을 해주는 거예요. 목깃 당기고 무릎 밀고 이렇게. 그럼 이 순간이 됐죠. 이때 내 무릎 가동 범위 위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내려로 시저 스윕 이렇게. 그렇지? 자 이런 상태가 나왔으면 여기서 항상 목깃 손깃 잡아주고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 상대가 조금 잘하면은 여기 각도가 조금 애매하게 나오면은 자 일단 걸어볼까? 자 여기서 내가 목기 당기고 해서 상대 이렇게 당겨오는데 상대가 다리를 억지로 뒤로 빼서
찢어서 난다가로 걸리고요. 그냥 똑같이 걸려요. 네. 중심을 여기 잡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 이쪽 라인에 해당하는 상대 다리 베이스 있는데, 여기서 무릎 윗라인이 난 딱 이렇게 걸려요. 그쵸? 그럼 이쪽 라인 내가 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무릎으로 상대 밀면은 상대 무릎이 살짝 뒤로 빠져질 거고요. 내 몸이 한번 틀어져야 돼. 이렇게. 그러면서 당겨서 클로즈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자, 그래서 목길, 손길하고 똑같은 걸 시도하는데 상대가 버틴다. 그러면은 클로즈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무릎 슬라이딩이 비록 있더라도, 있더라도 밀면서 내 힘이 반대로 돌아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어차피 상관없어요. 이 그립 되게 안전한 거고, 시저 스윕 상대가 무릎 꿇면 시저 스윕 하면 되고, 클로즈 나오면 클로즈 하면 되고, 클로즈도 안 나와도 나는 오픈 가드를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레이가 되게 탄탄해요. 제대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자세 왔으면은, 자, 이 다리는 그냥 한대 감싸고만 있으면 돼요. 특별한 역할 없어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하나, 자, 근데 만약 무릎 지금 안 꿇었죠? 지금 클로즈 가드 갔으면 돼요. 지금. 그렇죠? 근데 꿇어졌어요. 그러면은 마운트. 이게 두 번째 방법. 자, 세 번째는 상대 무릎 꿇은 포지션. 자, 이럴 때 똑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이거 빼면 되는데 이제 이거 안 빠질 때 그럴 때 컨트롤 잘 보세요. 자, 상대가 무릎을 조이고 있어요. 다리가 안 빠져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 똑같은 방법 쓸 거예요. 내 발목으로 여기 걸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잘 거예요. 마치 태권도 스냅처럼 빵! 그러면은 상대가 밸런스가 흐트러져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여기서 목기 잡고 있고 손기 잡고 있죠? 그러면은 상대 무릎 조이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버티고 있죠? 그럼 제가 밸런스 흐트리면 상대는 쓰러져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상대는 안 쓰러지려고 여기서 저한테 차여진 순간 무릎을 바깥으로 베이스를 집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다시. 자, 여기서 해야 되는 컨트롤. 해야 되는 컨트롤은 일단은 목 뒤 당기고 무릎 밀고 컨트롤하고 있다가 다시 풀고 밸런스 드리기 가위차기처럼. 그리고 가위차기를 해줘야 돼요. 이것만 차는 게 아니라 여기 다리도 이렇게 당겨줘야 돼요. 여기 오금 부분을 잡았으면은 이렇게. 혼자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하프 다리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 상태에서, 하나, 둘, 굴발이 되면은, 셋. 그러면은, 저희 지금, 찢어 스윕하려 되죠. 그리고, 다시, 그래서, 똑같이, 스윕을 하면 돼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해야 되는 컨트롤 다리 빼야 되는데, 안 빠져요. 그러면은, 하나, 둘, 일단 만들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다리 빼서 지졌어요. 이렇게. 자, 이제 세 번째 방법. 이제 우리 텐션이라는 걸 차례대로 다시 볼게요. 상대 컨트롤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 상태에서 올렸다가 내리. 올렸다가 내리.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이렇게 다리 죽었을 때 여기서 상대 무릎 슬라이딩 했을 때 이렇게 됐어도 다시 무릎 이렇게 만들기 다시 이렇게 다시 상대 무릎 슬라이딩 와도 여기서 이렇게 만들기 그렇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여기 상대가 조금 묶고 있을 때 차고 다시 이렇게 만들기 다시 상대가 다리 죽이고 만들었어도 차고 다시 이렇게 만들기 이게 세 번째 컨트롤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컨트롤은 상대가 여기서 자기 이쪽 무릎을 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무릎 중앙으로 적당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시저 스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일단은 내 상체를 뒤로 빼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무릎 접을 가동 범위가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대 발목을 해서 밀어주는데 지금 상대 무거워요. 안 밀려요. 목빗 당기면서 다리 밀어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다리가 좀 밀려요. 그럼 이런 각도가 나와요. 바깥으로 밀려요. 됐죠? 그러면 이제 그 상태로 스치듯이 가서 상대 무릎 안쪽을 밀어줘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상대가 다리가 다 밀렸고 내가 다시 안쪽 공간에 상대 골반을 대고 다시 시저 스윕 가동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상대가 무릎을 계속 들어 오려고 해도 내가 무릎 계속 밀리고. 그리고 나가 상대 결국 무릎 꾸길 거예요. 그때 이제 신경 쓰면 돼요. 이렇게. 이게 네 번째 컨트롤, 다시. 네 번째 컨트롤 한 거. 자, 여기서 상대가 다리 들어 올린다. 자, 걸렸죠? 그러면 상체 빼고, 걷고, 그래서 목기 당기면서 밀고, 밀고, 돌간대고, 컨트롤. 이렇게. 그리고 상대가 여기서 무릎 안 꿇으면 계속 이러고 계세요. 상대 불편해요. 무릎 계속 밀어줘. 상대 되게 불편해요. 그러다가 이 상대 무릎 꿇으면은 당겨서 시저 스윕. 이렇게 총 네 가지의 시저 스윕, 컨트롤, 그리고 시저 스윕하는 방법에 대해서 했고요.자, 이번에는 시저 스윕에서 공격하는 것들, 포지션 전환하는 것들에 대해서 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우리 시저 스윕에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기본 시저 스윕을 했죠. 하나, 둘, 셋, 이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두 번째는 여기서 보세요. 이걸로는 잘 안 넘어져요. 왜냐면은 몸이 단단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 보세요. 상대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당기고 밀고 옆으로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컨트롤하기 위한 그립은 여기보다는 여기가 일단은 더 잘 움직여져요. 이쪽 방향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급적이면은 여기 잡으면 좋고요. 여기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단단하죠? 그러면은 똑같이 상체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상체를 들면은 무릎 가동 범위가 높아져서 상대 무릎에 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릎에 대고, 중요한 건 여기서 손기슨 당기고 무릎을 밀고를 동시에 빡! 붙여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딱 이렇게 돼요. 그쵸? 이 순간 되는 순간 이제 이게 내 발가락이 상대 다리 오므려서 딱 잡아줄 수 있어요. 이거를 시저 스윕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발가락은 이렇게 내려주고 내 다리는 이렇게 차주는 거예요. 이 상태 그대로. 그럼 여기서부터 빵! 찰 수 있어요. 목 기지랑 같이. 다시 해볼게요. 옆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하나, 둘, 일단 이렇게 시작하고요. 단단해요. 그러면은 여기 바꿔잡고, 항상 목 이거 밀면서 단체 뒤로. 그 다음에 여기서 무릎, 그 다음에 여기서 손기 당기고 무릎 밀고 하나, 그 다음에 오므려주고 둘. 이제 삼각 조르기에 대해서 봅시다. 그래서 이게 왔어요. 왔는데 상대가 내 양쪽 라펠을 잡고 몸을 단단하게 움츠리고 있어. 그럼 여기서 내가 컨트롤 해야 될 상대가 움직이지 않아요. 이럴 때 보세요. 자, 여기서 내 오른 다리를 이 상태 그대로 해서 상대 팔 위로 이렇게 덮쳐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내려주면서 상체를 뒤로 빼면은 느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내 발목이 상대 다리를 잡고 있어요. 팔 빼려고 해봐. 안 빠져요. 그쵸? 이 상태 유지해 놓고요. 여기서 이제 내 무릎이 살짝 겨드랑이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골반 짚고 있죠? 이 상태로 힙이 스킵, 힙만 반대로 바꿔주면은 무릎 축으로 반대로 삼각 조르기 라인을 만들 수 있어요. 다시. 자, 여기서 시저스윕가드. 근데 단단해서 아무것도 안 돼요. 라펠 여기 잡혀있어요. 그러면은 이 라펠로부터 하나 뜯고 무릎 라인 살짝 겨드랑이 바꿔주고, 이 상태에서 무릎 풀축으로 반대로 골반이 있기 때문에 손이랑 같이 이쪽으로 상대를 당겨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연결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만들어주고 듣고 삽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건 특히 꼭 시저 스윕까지 아니더라도 여기서 아무것도 안 풀릴 때 상대가 움츠리고 있죠? 그러면은 목기 밀고 미스테이 골반 바로 시도해도 돼요. 이렇게. 자, 세 번째, 여기서 도망갈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일단은 오른손으로 상대를 쭉 밀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나는 이 상태 그대로 해서 팔꿈치 베이스를 뒤로 치울 수 있어요. 손 굳이 잡지 말고요. 빼고 이렇게. 그러면은 팔로 상대 밀 수 있어요.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내 오른 다리 매트 그래서 상대 오지 못해요.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유롭게 손바닥 베이스를 집어주세요. 됐죠? 상대 밀면서 난 이 상태 그대로 위로 빠질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바로 연결지어서 다른 테크닉도 갈 수 있지만 일단은 도망가는 방법부터 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여기서 밀고 리스켓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스페이스 그 다음에 팔 쭉 그 다음에 발바닥 그 다음에 손바닥 이렇게 이 순서로 가면은 편안하게 테크니컬 스탠드 자세로 버틸 수 있고 또 왼다리만 빼주면은 바로 일어난 자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테크니컬 스탠드 자세는 그뿐만 아니라 시링가드로도 도망갈 수 있어요. 보세요. 자, 여기서 밀면서 팔꿈치 베이스 쭉 이 자세 맞죠? 여기서 손바닥 베이스 집으면서 여기서 도망가지라고 그냥 힘만 뒤로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 수 있죠. 이 포지션 그대로 그냥 다른 포지션으로 전환을 한 거예요. 테크니컬 센터 그냥 도망을 간 건데 이거는 다른 포지션으로 빠르게 전환을 해서 여기서 상대랑 싸우는 거죠. 이 상태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팔만 쭉 펴고 있으면은 상대랑 나는 이만큼 거리 있기 때문에 상대가 이쪽으로 일어나서 도망가도 나는 쓰러지지 않아요. 손이 있기 때문에 이 베이스 이렇게 버틸 수 있고 상대 옆으로 올 것 같으면은 다리 이용해서 같은 라인으로 힙 이스케이프 또 이쪽으로 와도 같은 라인으로 이렇게 이것만 잘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공격은 특히 좀 시합 스타일로 보면은 여기서 우리 이 자세에서 빨리 이렇게 갔죠. 여기서 테크니컬 생각 말고 점수를 위한 플레이. 내가 이제 점수를 내가 이미 많이 먹어가지고 도망가야 되면은 테크니컬 쓴다고 도망가고요. 내가 지금 따야 되면은 이 자세에서 시링가드로 빨리 가서 가자마자 라펠 드랙으로 바로 점수를 따면 좋겠죠. 이 플레이로 이 공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시린 가지고 자 저희가 지금까지 한 그립 가드 시저 스윕 가드에 보면은 가장 정석적인 이 시저 스윕 가드는 맨 처음에 잡는 그립이고 상대가 낮을 때예요. 낮을 때의 기준은 상대 무릎 꿇고 있을 때 그리고 한쪽 무릎 들고 있을 때 그리고 무릎 슬라이딩 하고 있을 때 이렇게. 그래서 우린 여기서부터 시저 스윕, 클로즈 가드 그런 플레이로 간 거예요. 상대 자세. 딱 이것들까지고요. 이거랑 다른 게 뭐냐면 상대 이제 일어났을 때 이 라인. 이렇게 되면 시저 스윕 가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 순간에 바로 시저 스윕 가드가 안 될 때 다음 가드로 대신에 목기 숨깃을 유지하는 채 이렇게 전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처음에 한 가드, 목기 숨기, 그리고 밀고 우리는 이 가드를 일단은 첫 시작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준비가 됐으면은 이 가드로 전환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상대는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났을 때 이 가드에 대해서 이제 다음 레벨로서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시저 스윕 가드예요. 끝!